아 맞다. 야수 요주 계정 이번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어드민도자 야수를 안 끼고 챌린저를 올리는 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네, 이번에 달았습니다. 와캬캬. 이 프로젝트 한 다이아 1위였나? 그때부터 했는데 근데 제가 실수로 어인을 몇 번 끼긴 했어요. 근데 그래도 95%는 어드민도자 야수 스킨을 안 끼고 챌린저를 찍었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뭔가 해봤어요. 스킨이 의미가 있나? 플레이에 좀 지장이 있나? 왜냐면 제가 야수 지금까지 하면서 어드민도자만 껴왔기 때문에 이 스킨을 안 끼고 챌린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좀 저 자신도 좀 궁금했죠. 생각 중인 게 요네로만 챌린저 올려보는 거? 계정 아예 새로 파가지고 야수 한 판도 안 하고. 근데 또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게 트린이 이번에 버프를 많이 먹었잖아요 최근에. 트린으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. 뭔가 재밌어 보이는 챔피언이 없어요. 쉔? 아 쉔 너무 답답해. 아니 누가 쉔한테 파란늄이라고 한 게 너무 웃겼는데 난.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지? 파란늄이 완전 찰떡이긴 해. 아 계셨네. 장난입니다. 아까 멤버가 왜 이렇게 빡세냐? 잠깐만 나 첫판인데 오늘? 세미안 형이 너무 좋아 나는. 여기. 검을 휘두를 때 용이 모여든다. 아, 그래. 아, 근데 따고 죽으면 손해긴 한데. 아, 아깝다. 잡아줘, 제발. 노플인데. 나이스. 나이스. 해도 돼. 모든 존재 가능성에 어우 캐릭. 오 화색이동 챌린저. 아 이제 3챌린저 완성했습니다.
피할 곳은 없다. 그래도 이득이긴 한데 답이다. 병파는 몰락이 좀 맛있긴 하거든요. 오케이. 어? 살면 되는데 못 살겠다. 나쁘지 않아. 오케이. 방금 거의 디테일은 뭐였냐? 갈리오한테 이제 가미 불씨를 올린 걸 봤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이제 도트뎀. 맛있다. 기도를 때마다 양상 바뀌기 하는 거 맞냐 이거?
어? 아 렐 그 사람이야? 단일 모드 같이 한 사람? 이게 이렇게 우연이 돼? 그래. 'Cause when you knock me